그리고 잠깐만. 이거 4배속 여기다 그냥 꽂아도 그래픽카드 쓸수 있을까 모르겠네. 쓸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꽂아봐가지고. 한번 꽂아볼까 이따가. 이따가 그래픽카드 꽂았을 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인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방금 에즈라 코리아 쪽하고 전화 한 통화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자, 이거 지금 4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게, 자, 16, 여기 5.0 16배속이고, 여기 나머지는 다 젠4래요. 젠4에 여기 1배속짜리 하나하고, 그리고 4배속짜리 두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여기다 꽂아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좀 했어요. 여기 트여 있거든요. 트여 있긴 한데, 혹시나 불날까봐. 불나면 안 되잖아, 샘플에, 그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래픽카드를 꽂아도 되겠냐고 여쭤보려고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별건 아니고, 그래픽카드도 꽂으려면 꽂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4.0에 4배속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럼 제가 꽂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이따 꽂아서 보여주려고요. 아, 물론, 인텔은 아크를 꽂을 일이 없습니다. 인텔 보드예요. 라이징 보드가 아니야, 인텔 보드야. 그냥, 컨텐츠 하는 겸 해서, 4배속 슬롯에다 그래픽 카드 꽂으면 어떻게 되나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예. 네. 보시면은 여기, 자, 이 하단 슬롯이 지금 외형상으로도 옆으로는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고로. 네, 궁금하잖아요. 예. 네. 자, 그래가지고, 자, 저희, 아크. 내 거야, 나돈 주고 산 거야, 이거. 여기다가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이렇게 꽂아도 된다는 거야. 아크는 LP A310이에요, LP. LP 타입 A310. 아크는 보통 라이젠에다 꽂았어요. 인텔에는 안 꽂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냥 한 겁니다. 켜졌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자,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픽 카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여기. 4.0, 4배속. 예, 네. 제대로 잡힌다. 네. 하여튼, 궁금했어요. 예, 네, 정말 될까? 예. 네. 그 4배속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도 인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